손가락은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알려줍니다. 손가락 모양과 길이로 보는 손가락 관상. 이것만 알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의 크기나 모양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 보는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손가락 관상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관상은 손가락의 모양과 길이로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손가락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구분하여 각각의 의지, 지배, 자신감, 사랑, 관찰력 등을 상징합니다. 손가락의 길이는 손바닥의 가로의 길이와 비교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평균보다 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새끼손가락이 길다 하면은 약지의 천마디의 중간 부분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은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엄지손가락의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엄지는 사람의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부위로 엄지손가락의 모양과 길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은 굵고 단단하고 길면 부모의 덕이 있고 현실적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감이 있고 사랑에서도 아주 주도적이고 품위가 있는 삶을 갈망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엄지손가락이 지나치게 가늘고 이게 평평하고 부드럽고 짧다면 참을성이 부족하고 사치를 잘하며 꾸미는 데 돈을 낭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덕이 약하여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50대 이후부터 자신의 노력으로 대부분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력이 강해지고 7전8기를 하여서 성공을 이루거든요. 두 번째, 인지라고 하는 집게손가락 관상입니다. 집게손가락은 사람의 지배력, 권력, 기업, 욕망 등을 나타내는 손가락입니다. 집게손가락의 모양과 길이에 따라 관상이 달라지는데요. 집게손가락이 길고 굵고 곧다면 야심이 강하고 두뇌가 뛰어나며 타인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려고 하며 권위적이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죠. 또 이 집게 손가락이 짧고 가늘고 휘어 있다면 부하로서는 순종적이지만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신념이 약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야무지지 못합니다. 사랑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고 또 호기심은 많은 편입니다.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을 알아볼까요? 가운데 손가락은 자기 자신, 주의력, 경계심, 신중함, 사려 분별, 반성 등을 나타내는 관상 부위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모양과 길이에 따라서 그 특징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손가락이 길고 곧고 둥글다면 판단력과 사고력, 능력이 탁월하고 자신의 본의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신경질적이거나 반성하는 마음도 강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자신감에 차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책임감도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이 지나치게 짧고 휘어 있거나 이 부분이 불룩하다면 사물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질투심이 강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의 관상을 살펴볼까요? 약지 손가락은 가족 또 미적인 감각, 애정, 사교성, 명랑, 재산 등을 나타내는 손가락입니다. 약지 손가락의 모양과 길이에 따라 특징이 있는데요.
약지 손가락이 길고 곧고 굵다하며 명예심이 강하고 금전에 대한 욕심이 많으며 애정 표현도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사교성이 좋으며 예술이나 음악과 같은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약지 손가락이 짧고 가늘고 휘어 있다면 고지식하여 출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좋은 일을 하였어도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애정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은 관찰력, 화술, 사랑, 재산, 도박 등을 나타내는 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의 모양의 길이에 따라 특징이 있는데요. 새끼손가락이 길고 곧고 굵다면 두뇌가 뛰어나 명석하며 다른 사람들과 친화력이 좋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성격을 가졌고요. 사랑에 대한 욕심도 강하고 말년이 순조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끼손가락이 작고 가늘고 휘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관찰력이 부족하고 화술이 좀 서툰 사람입니다.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질투심이 강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사랑에 대한 욕심이 적고 말년에 고독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손가락 모양과 길이로 보는 손가락 관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손가락 관상은 손가락의 모양과 길이뿐만 아니라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의 비율, 그리고 손가락의 각도, 손가락의 색깔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손가락 관상에서 재능, 노력, 태도, 건강, 상태 등을 나타내거든요. 오늘 드린 손가락 관상을 통해 자신의 성격과 운명이 잘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요.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가락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